정도 담가 놔야 돼요. 쌀 때는 뭐 8,000원 9,000원. 파업을 한번 물려받아서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헹궈주는 거예요. 감자 품종에 따라서 감자칩 나왔습니다. 그냥 알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조금 같이 해서 먹이고 있거든요. 비지랑
맛은 조금 고소하시다. 오후에 또 튀기고 이런 식으로. 수정이 안 돼가지고 국내산 닭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약초가루거든요. 있냐고 아무리 가격만 올려놓고 있으면 이게 맛이라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 이 밥 드시고 그러면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만 먼저 가져가시고 양념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여기 어제 맛있다고 입었어요.